처음에 나는 내가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기뻤다.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신 순장님처럼 되고 싶었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전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순장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 엄마는 내게 버스비와 점심값만 주시겠다고 하셨다. 내가 어제도 엄마 몰래 교회에 갔기 때문이다. 정말 너무 힘들다. 아, 잠깐만. 이거 집에 가서 꼭 읽어봐, 알았지? 이게 뭐야? 에이, 네가 이런 거에나 빠져있으니까 남자친구 없는 거야, 나. 안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공부도 해야 되고 학원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신 못 차리면 안 되는데. 아, 근데 너무 피곤하다. 여보세요. 예실아, 난데 혹시 이번 주에 특성 한 번 더 하지 않을래? 지금 내가 좀 바빠서 특성 준비 못 할 것 같거든. 아, 그래요? 네, 알겠어요. 그래, 고마워. 이번 주일날 보자. 네. 이런 일도 이젠 익숙하다. 벌써 나 혼자 특성을 한 달째 하고 있다. 가장 기쁘면서도 가장 힘든 순간이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내 순환을 만나는 시간. 민경아, 요새는 어떻게 지내? 요즘 진짜 짜증나 죽을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인데? 그냥 짜증난 일도 많고 그래서요. 그럼 우선 오늘 수모임 하고 끝나고 얘기하자. 오늘 우리 이과 할 거지? 이과 피자. 너무 힘들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더 힘들어지는 내 생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는 걸까? 순장의 삶 그만두고 싶다. 아멘. 은실아, 뒤에 봐봐. 네 순원 왔어. 어? 걔가 올 리가 없는데? 너 아까 뭐라고 했어? 순장님이라고 불렀잖아. 아니에요. 다시 한번 불러봐. 싫은데? 어? 야! 저기 봐봐. 그 애가 나에게 순장님이라고 부른 건 처음이다. 또 듣고 싶다. 순장님. 지금도 너무 힘들다. 막상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다. 하지만 확신이 생겼다. 순장의 삶을 살고 싶다는 내 꿈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는 것. 난 내 꿈을 펼칠 거다.